1번, 자, 반도체 에너지 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반도체 에너지 대역이다. 그러면은 에너지 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그런 거죠. 금지대라고 있었지. 그리고 전도대가 있었지. 그리고 가전자대. 이 밑에는 충만대.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여기에 존재하는 게 자유전자다. 이런 얘기고, 여기 존재하는 게 핵의 구속을 받는 구속전자다. 그리고 요거를 에너지 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1번. 자유전자는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파울리 베타율에 보면은 전자가 존재하려면은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없어서 금지대야. 여기는 에너지 준위대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서 전도대야. 자, 뭐라고? 뭐가 있어야지 전자가 존재한다고?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전자가 존재한다. 파울리의 베타율. 응? 1번은 맞지?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니까 얘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겠니? 이해를 하라고 그냥 기사 따는 것처럼 그냥 답이나 열심히 외우면은 공기업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어. 응? 왜? 문제를 똑같이 안 낼 거니까. 2번. 결정 내 에너지 대역은 결정 격자의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서 생긴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최외각전자지 이게. 최외각전자. 최외각전자가 여기 존재하지? 최외각전자가 존재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뭐 이게 뭐야? 빛, 온도, 열, 전계 이런 게 오면 여기서 탁 이렇게 올라가지? 자, 그래서 2번도 결정격자 내 에너지 대역은 결정격자의 주기적인 배열이 생긴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슨 결합을 해요? 공유결합을 한다 그러지? 실리콘은 서로 실리콘은 최외각전자가 몇 개야? 4개지. 4개인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8개를 만들지. 요 최외각전자가 존재하는 얘가 바로 가전자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질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면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들어가면은 뭐야? 3 들어가면은 9, 18개. 이거를 채우면은 안정된 상태가 된대. 그래서 실리콘은 8개를 채워서 안정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리콘은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한다. 전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여덟 개를 만들어서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2번도 이해가 되겠지? 3번, 속박 입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된다. 그렇지? 불연속,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준위가 쫙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응? 그 준위가 이산적이다. 양자화된다. 양자화가 뭔지 알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 에너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4번. 반도체 강흡수 특성은 불순물 농도에 무관하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반도체 그러면은 불순물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강흡수라는 거는 여기 빛을 이렇게 때렸을 때 흡수한다는 거는 여기 뜬 놈이 이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응?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는 거는 금지대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앱세트 준이나 도너 준이가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야. 그래서 1번을 맞췄다면은 기본이 좀 잘된 친구야. 1번을 맞췄다 그러면 이 기본이 된 친구야.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거나 동강을 잘 봤다거나. 자, 2번
P형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리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은 얘들은 몇 가냐면은 얘들은 3가야. 최각 전자가 3개라는 거야. 그럼 얘들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되는데 전자는 없는 거야. 알겠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홀이라 그러는 거야. 홀. 우리말로는 전공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금지대가 있고 전도대가 있고 가전자대가 있으면 전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은 앱세터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너준이 앱세터준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전혀 뭐 처음인 친구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존재하는 요 준이가 하나 있어요. 요게 앱세터 준이야. 아까 자 전자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준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이가 앱세터 에너지 준이야. 알겠어? 이게 P형이야.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가 들어와도 뽀록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 이해되지? 전자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 전자가 무슨 전자야? 구속 전자지, 최각 전자지. 뽀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P형이야. 그럼 문제 풀자. 1번 삼족이 불순물로 도핑돼 도너준이를 형상한다. 도너준이야, 앱세터준이야. 앱세터준이니까 1번은 틀렸지. 1번은 틀렸어. 자, 2번. N형과 접촉하면 플러스로 대전된다. 자, 그럴까? N형과 접촉하면은 플러스로 대전될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다수는 전자지. 여기 다수는 전공이지. 맞아? 전자가 딱 넘어가면은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전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플러스로 대전되는 게 아니고 뭐로 대전된다?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틀렸네? 3번 페르미 준이가 금지대 중앙으로부터 우측에 위치한다. 자 페르미 준이가 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페르미 준이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금지대 중앙에 아래쪽이죠. 어떻게 위쪽이냐. 그러니까 틀린 거지? 4번 전공이 다수 캐리어다. 어이구 이거 맞네.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전공이라 그런다. 정리되겠어? 그러니까 P형, N형은 기본이야. 아주 왕기본. 그래서 이게 몇 가라고? 3가. N형은 몇 가 집어내야 돼? 5가 집어넣지. 그지? N형은 5가 집어넣으면 N형이지? N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5개니까 어떻게 될까? 5개니까 이 인접된 실리콘 헤드라고 공결합을 하고 나도 하나가 이렇게 덜렁 남지. 이거 그 보여 이거? 요게 엘렉트론 과잉 전자가 되는 거지.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지.
그래서 옥가. 그러면은 N형의 에너지 준위는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여기 뭐가 있어? 도너 준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페르미 준위가 있는 거야. 온도가 막 올라가면은 페르미 준위가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지. 쉽지? 답은 4번이다. 그지? 아.